가자. 아, 고생했습니다. 더럽게 멀어. 이걸 다 걸어야 돼. 여기까지. 마녀한테 죽는다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괴로워. 오늘 지금 하루에 죽을 양보다 더 많이 죽었어. 추천하는 동료, 나타샤? 리디아를 내 좋아서 쓰는 것보다 그냥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나타샤가 저걸 했죠? 아까 뭐라 했죠? 직업이? 걔도 전사예요? 법사 기여를 쓸까? 근데 그러면 또 내가 탱킹해야 되는데 아직 탱킹이 안 돼. 아, 나타샤는 저기가 안 돼? NPC인가 보네. 그냥 동료 NPC가 아니고. 지브 코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생유! 완전 고생했습니다. 아, 뭐야 이건. 동네 똥개가 날 무시해? 미안. 리디아 때렸다. 목소리가 달달하시네요. 계속 들어보면 그런 생각은 없어질 겁니다. 듣다 보면 자고 있어, 시청자들이. 레벨은 19죠. 20은 다 돼가네요. 칭찬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시작부터 엄청 고생했네. 그냥 뛰어갔으면 진작에 도착했겠네. 뭐야, 걸 아닌가? 동료를 추가하라고? 그럼 나안 싸울걸? 뒤에서 이제 구경할 거예요. 동료 추가하면 그때부터 안 싸울 거야. 어디쯤 왔냐? 여기까지 가서 좌회전. 저긴 뭐지? 저 성은? 너왜 그래? 말좀 해. 나한테 알려줘 좀. 좀 알려줘. 아짜. 야, 저장 안 했다고. 아, 이제 동네 별별 미물들이 날 건드리네. 아주 그냥 천병인 줄 알아, 내가. 한국 보이스 동료가 있어요? 아, 그래? 동료가 한국말로 해요? 굉장히 좋은데? 마치 튕겨 보이는 거는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어디까지 온 거야? 아, 시작도 안 했구나. 오케이. 방송 중에는 모드를 안 까는 이유를 몇 번이고 설명했죠. 무거워, 너무. 뭐 하나씩 깔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지는데. 나타샤 동료는 일단 최고의 미인이라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미인이라도 내가 뷰티 그 모드가 없어서 별로 안 예쁠 거야. 호랑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 어디, 저거 지나선가? 어디서 튀어나왔지? 호랑이 아까 저기 있다. 저장한다. 갈 거네. 준비한다. 일로 와. 난 커트만 한다, 커트만. 오케이. 어우, 간단했어. 가자.
전선지, 성기선지, 씨. 뭔 놈의 힐을 이렇게 많이 해. 여기 맞니? 좀 더. 저기, 끝에서 좌회전인가 보다. 요게 이제 지금, 저 뭐야. 나비랜턴의 효과죠? 살짝살짝 밝아지는 거 주변에. 은신하면 어두워지고. 왜 안 되니, 이번엔? 여기 도적들이 있어요? 그래? 저 성에? 엄청 세다고? 가보면 알겠죠? 다음 주에 하실 때는 한번 도전해보세요. 방어형 캐릭이라도 먼치킨 하지도 않고 뼈대 모드만 추가하면 됩니다. 뼈대 모드가 효과가 뭡니까? 궁금하네. 스캐빈저다. 저기있다. 이게 완전히 잡템이죠. 보면 알겠지만 모자는 임페리얼인데 옷은 반란군이야. 스캐빈저라서. 야, 엄청 아파. 양손 무기다워. 나는 힐이 있지. 이걸로 버틴다. 진짜 전선 힐이 완전 필수. 야 뭐야, 캔슬했잖아. 야, 리치도 엄청 기네. 얘는 아마 도적 아닐걸요? 얘는 스캐빈저잖아. 도적은 아마 저 안에 있겠지? 쟨 피해야 돼. 어차피 일로 갈 거니까 우리 좌회전할 거예요. 도부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타이밍 잡고 휘두를 때 한 번 더. 어, 막았어. 개 잘 먹네. 와, 휘둘러. 야, 야, 3타 안 돼. 와, 새로 뼈대라. 이거는 K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역시 토스.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않았나? 더 가서였나? 나 오늘 진짜 한 20번 죽은 것 같다. 오, 저기 있다. 내려왔네, 산적들. 오, 포스원인데? 산적이 아니고? 쟤네끼리 싸우나? 구경 가볼까? 싸우네. 나이스. 게이드. 아, 이럴 때 법 써야 되는데. 그냥 날려버려야 되는데. 예, 좀 많네요. 쟤네 동선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살펴보고. 올라갔나? 다 뛰어가네, 저 위로. 누구랑 싸우는 거야, 쟤는? 저기도 스캐빈저가 있네. 어? 돌아온다. 빨리. 야, 빨리 뛰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멍청아. 일로. 지네 온다. 봤어? 우리 봤어? 못 봤어. 오케이. 지금 포스 만나면은 골치 아파. 세단 말이야. 저건 산정 아닙니다. 오. 쟤네 뭔가 봤어. 느낌을 느꼈어. 느낌적인 느낌을 느꼈어. 안 돼. 어디로 가는 걸까? 아, 내가 진짜, 씨. 활만 들었어도. 네, 도적은 아닙니다, 쟤는. 다른 조직이에요.
약간 야만적인 애들이야. 근데 쟤네 법사 이런 애들이 굉장히 아프죠. 저희 두 마리. 아까 여기도 두 마리. 세 마리인가? 근데 쟤네 성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동굴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길 지나가지? 역시 그냥 잡아야 되나? 하나, 둘. 너무 수가 많아서 잡아야겠는데, 그냥? 저장해보자. 내려와. 푸스로다로 그냥 날려야지, 뭐.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별로? 응? 오케이, 오케이. 일로 갈게. 알았어, 일로 갈게, 일로 갈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일로 갈게. 치지 마, 치지 마, 오케이. 0678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얘를 잡았구나. 스캐빈저. 아니네. 오크산 약궁이네, 이건. 특별히 좋은 건 너무 무겁다. 가져갈 게 없네. 이쪽 맞겠죠? 아, 여기까지. 글랜모릴의 집회소. 굉장히 귀찮은 퀘스트인데 될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오면서 마커도 하나 찍었어. 막혔나? 오케이, 지나올 수 있고. 맞아. 마녀가 또 화형구가 더럽게 아프지. 한두 마리도 아니고. 곰이다. 곰까지 왔어. 잡자. 잡아야지. 레벨업을 하지. 일어났어. 느꼈네, 쟤도. 싸워야 함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안 왔네? 올줄 알았는데. 리디아. 리디아 동료 쓰고, 뒤로 간다. 수월하구만. 역시, 리디아가 있으니까. 이쪽이네요. 저 위인가 보다. 용적 코너들이 또 다들 재미없어졌어. 침묵을 지키고 있구만. 죽을 때면 즐거워해, 시청자들이. 나의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 일로 갈 수 있니? 내려올 수 있어? 오케이, 굿. 야, 그래, 저녁 안 먹으니까 뭔가 허기지구나. 씨, 괜히 굶었네. 뼈대 모드는 지금 인심은 살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뼈가 없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요 위에 틈이 있나? 살로만 임스. 치킨 먹고 싶게 왜 그래? 왜 살로만이야? 어디야 이거? 다음 위인가? 뼈를 추가해서 움직임에 변화를 주고 설정을 할 수 있다. 저기 있다. 다 왔다. 아, 여긴 진짜 쓸데없어. 이렇게 멀리 걸어와서 막 하나밖에 못 찍었어. 얘 오고 있나? 오고 있겠지. 가자. 시작됩니다. 나의 고생길이.
가자. 6마리 있나? I've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몇 마리가 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저 일단 한 마리. 다섯 마리. 하나, 둘. 그러네요. 뛰어. 출발해. 이야. 무식하다, 진짜. 사람한테 핵폭탄을 던지네. 자비가 없네. 시전 시간도 없어. 뭘 던지는 거야, 뭘. 법사류라서 방어력은 별로 안 좋은데. 뭐야, 또. 아, 진짜, 거미도 있어? 야, 그래도 꽤 단단하네, 생각보다. 이정현이라고? 아, 나의 과거를 더럽혀주지 말아줄래? 난 그래도 이정현 좋아했는데. 그럼 안 돼요. 나는 테크노 시대라고. 하나 쉽게 잡았다. 오케이, 굿. 어우. 이걸 왜 꼭 볼까 나는. 죽어, 이 찌그리야. 야, 킬모션 오랜만에 본다, 씨. 하도 죽으니까 남이 죽는 걸 처음 보네. 아, 퀘스트는 상관없는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잡고 싶어. 다 잡아야 될것 같아. 사람 심리가 참. 저기 있다. 한 마리인가? 인천 드레이브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쟤 나 봤어. 반갑습니다. 와, 또 쓸 거지? 또 쓸 거지, 너? 됐다. 근접이다. 됐다. 너 일로 와. 넌 끝났어. 야, 쟤를 코로에 몰고 있네. 이 더러운 놈. 힐하지 마. 힐하지 마. 뭐야. 이씨. 어떻게 저렇게 죽어. 아, 그러니까 보이시아의 구체도 구해야 되는데. 모드로 추가하는 동료 모드는 뼈대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기본 NPC 말고, 동료 NPC 말고. 그게 없으면 작동 안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타샤인가 걔를, 뭐가 지나갔는데? 동료로 삼으려면은 뼈대 모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신 거구나. 저 뭔가 있는데? 분명히? 아, 뭐야, 죽잖아. 두 마리 잡았죠? 세 마리 남았어? 뭐야, 벌써 봤어. 야! 우와! 엄청, 우와, 씨. 내가 쏠 땐 모르겠는데, 맞을 땐 왜 이렇게 아픈 거였지, 저거? 쏠 땐 드럽게 약했는데. 하이 휠은 뭐야? 에이,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뼈대 모드만 깔아봐야겠다. 하이 휠, 하이 휠, 하이 휠이 아니라.
휠은 뭡니까? 휠은 바퀴잖아. 하이힐이겠지. 야, 그걸 또 치료를 해? 팔 빠지겠다, 팔 빠지겠어. 깃털? 발톱? 챙겨볼까? 상자 없나? 상자가 매번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뭐 이런 데 있나? 아니구만. 전설 모드는 암살자가 할 만할 듯. 그러니까 내가 왜 달인을 궁수로 해가지고, 씨. 대신에 그랬으면 이제 내가 스카이림 전설 난이도의 어려움을 몰랐겠지. 쉽네, 이러면서 건방 떨었겠죠. 다음 길이 어디야? 여긴가? 여기 갔다 온 거 아니야? 아, 2층은 안 갔다. 이쪽인가? 저기 있다. 나타샤의 보너스는 옷도 주고 무기도 줍니다. 무슨 옷과 무슨 옷, 무슨 무기를 주길래? 야, 인간적으로 너무 아프다. 야, 씨, 너무 아파. 쓰러지겠다, 씨. 저 감방 맞고. 제일 좋은 거? 아, 제일 좋은 건 소용없어. 너무 세면 재미가 없잖아, 내가. 물론 지금 너무 약하지만. 아, 저 거미가 있네, 여기에. 빨리 치워, 저리로 가. 할머니랑 싸워, 할머니랑. 할머니, 할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고려장이에요. 에리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또 에리소님이 내가 죽는 걸 못 봤네. 할머니, 이러면 산에 버려줍니다. 빨리 끝냅시다, 빨리. 야, 어디서 치료야, 씨. 할머니는 붙으면 편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근접하니까 마법을 안 쓰네. 상자가 이렇게 없어? 어, 저기 있다. 역시. 어? 이건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군. 이거구만. 생명 탐식가? 와, 해석 센스 좋네. 별거 아니었군. 여자입니다.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하나 맞나? 아무리 봐도 남자라고? 아니야, 아니야. 누가 봐도 여성스러운데? 이거 봐. 얼마나 여성스러워. 늠름해. 세트 완전 짬뽕 세트. 신발은 두어프인데 나머지 또 엉망이야. 너 봤나? 벌써 봤어? 말도 안 돼. 이쪽으로 와. 출발. 출발. 아,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어, 적절했어. 일어나세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할머니. 할머니 엄청 세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스카이림 여자들이 너무 남자같이 생겼다고? 어, 그렇지. 마치 현실과도 같지. 우리 주변에 미녀만 있는 게 아니듯이 평범한 사람이 더 많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게임이야.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어. 하지만 유저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지. 모드를 깔아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어. 시간 왜곡 용어를 쓰고 패세요. 시간 왜곡? 시간 왜곡? 아직 없죠. 왜냐면은 그거잖아. 덩가드 안 했으니까. 덩가드에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 그때 법사 때 배운 거죠. 이거 아직 덩가드 안 갔었으니까. 아싸. 레벨업 좋구요. 아, 다 잡았다. 오키시 세트? 우리 뭐 그저께 했죠? 어저께 제가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변한 게 없습니다. 어제 안 오신 분들은 특별히 뭐 기대할 게 없어. 어저께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야, 한선 77이네? 많이 왔네? 아, 80이구나. 이게 어차피 100이니까 한선 별로 찍을 게 없네? 이걸 잘 안 쓰니까. 뭐야, 이런 걸 찍는 게 낫나 차라리? 근데 이건 무기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검 쓸 때도 있고 도끼 쓸 때도 있는데. 방어를 볼까? 어, 이게 좋겠네. 아, 이건 좀 남았네요. 50. 얘도 아직. 아, 이거 좋다. 이거 50%네? 치명타는 비추예요? 그래? 그럼 검 쪽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거 강철 주먹 쪽. 이거 위는 뭐지? 요거. 그렇지. 그냥 그렇고. 이게 좋네, 이게. 아, 이게 좋네. 만전 상태. 근데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이쪽은 아직 멀었고. 재련? 30일 테니까 멀었고. 허허, 하나를 못다 찍나. 기다릴까? 기다리죠. 세이브 합시다. 하나는 하나 정도는 나중에 찍자. 아, 케이님도 스카이림 하세요? 그래? 실시간이군. 케이님의 스카이림은 내가 알고 있는 게임이랑 너무 달라. 성인 인증 받고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 설명을 그러면은 내가 늘 게시판 해주면 그때 읽으니까. 오케이. 여유 있을 때 게시판에 써주세요. 이로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과 즐기셨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생유!